안녕하세요, 파이오족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광교 힐스테이트 퍼스트 분양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광교 중앙역 초역세권 아파트고요. 광교의 마지막 분양으로 예전부터 유명했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단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 기분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굉장히 안 좋은 소식과 함께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났습니다. 분양가가 9억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우를 처음 봐요. 보통 분양가에 따른 대출 규제 때문에 9억 초과주택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9억 미만인데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걸 보니 참 아쉽습니다. 그래도 청약 넣으실 분들은 넣으시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 자금은 얼마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금 대출 알선은 사업 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님을 공지하여 드립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다른 중소형 건설사도 아니고 현대건설에서 이러면 좀 많이 아쉬운데요. 이러한 기조가 주택산업 전체에 퍼지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세대수가 많지 않은 소형단지라서 금융비용이 그렇게 크지도 않을 텐데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싶기는 합니다. 요즘 은행들도 대출을 축소하기 바빠서 아주 난리예요. 기사 헤드라인들만 봐도 대다수의 은행들이 대출 규모를 줄이고 있습니다. 집값 잡겠다더니 그 끝은 대출 자르기냐 라며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대출 총량 관리 차원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무주택 실수요자 분들에게는 기회를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입주자 모집 공고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같이 보고 넘어갈게요. 세대수는 211세대입니다. 특별공급 물량이 60세대, 일반 공급 물량이 151세대로 구성되어 있네요. 소형 아파트 단지예요. 타입은 60타입, 69타입, 84타입, 세 종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입주자 모집 공고 보기 전까지는 여기가 수원 당의 마감인 줄 알고 있었는데 용인시도 당의 조건에 포함되긴 하더라고요. 여기 비율이 88%와 12%로 나눠져 있긴 한데요. 용인 시민분들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당첨 제한은 10년이고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만 당해 조건에 포함이 됩니다. 전입신고일 이후 만 2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매 제한은 계약 시점부터 8년입니다. 입주가 24년 8월이니까 3년 후죠. 그러니까 입주하고 5년 이후에 전매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거주 의무기간은 3년이고요. 기본적인 내용만 빨리 보고 넘어갈게요. 입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광교 중앙역 초역세권이고 여기서 지하철 타면 강남까지 35분 걸립니다. 그리고 경기도청이랑 바로 붙어 있어요. 직접 임장도 갔었는데 경기도청이랑 공사장 펜스가 같이 쳐져 있더라고요. 거의 같은 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주변에 쇼핑몰도 굉장히 많아요. 롯데 아울렛, 갤러리아 백화점, 아비뉴 프랑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광교 C6블럭 임장 가서 영상을 하나 찍어왔어요. 제 채널에도 올라가 있거든요. 제가 직접 찍은 거니까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하신 분들은 추가로 시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여기 호수공원이랑 너무 가까워서 좋더라고요. 운동도 하고 강아지 산책도 시키고 낮에 가든 밤에 가든 여기 호수가 너무 이쁘게 잘 돼 있어서 실거주 하시게 될 분들은 정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필요자금 같이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엑셀 파일이 별건 아닙니다. 전부 입주자 모집 공고에 있는 내용인데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모아놓은 것 뿐이에요. 실제로 만드는데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다 바쁘시잖아요. 제가 대신 만들어서 배포해 드립니다. 이 파일은 제 블로그에 올려놓을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블로그 주소는 영상 설명란에 적어 놓을게요. 제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단지들도 입주자 모집 공고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필요자금 계산기를 작성해서 올려놓을 예정이거든요. 파일 다운로드 받으실 때 블로그 이후 추가 한 번씩 해주시면 이후에도 계속 정보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할게요.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공급금액입니다. 계약금은 20%고요. 중도금은 총 6회에 걸쳐서 납부하게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중도금 대출은 없습니다. 전부 잔납하셔야 돼요. 중도금 납입 일자도 적어두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타입과 층별로 분양가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 적어두었습니다. 나중에 당첨되시면 해당하시는 타입과 층의 금액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옵션 비용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게 귀찮죠, 사실. 너무 종류가 많아서 어디 적어놓기도 많이 귀찮으실 거예요. 입주자 모집 공고에 옵션 관련된 내용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걸 보고 작성한 거고요. 여기 이렇게 항목들을 쭉 적어놓고 해당 금액들을 기입하였습니다. 지금 이 엑셀 파일에 기입되어 있는 금액들은 제 기준에서 작성된 거예요. 제가 만약 청약 당첨이 돼서 옵션을 선택하게 된다면 어떤 것들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 이에 따른 금액을 각각 입력해 본 거죠. 발코니 확장은 필수입니다. 모든 분들이 하시겠죠. 저는 시스템 에어컨을 전부 설치할 거라서 전실 옵션을 선택하고 부분 옵션의 금액들은 지우겠습니다. 거실에 있는 옵션들도 전부 할 거고요. 비데, 식기세척기, 오븐도 전부 넣을 겁니다. 붙박이장도 해야 되고 아트월도 당연히 해야겠죠. 사실 뭐 뺄 게 없네요. 거의 다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고 일가견이 있어서 옵션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인테리어를 직접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고는 거의 다 선택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전들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저는 LG보다는 삼성이 좋기 때문에 삼성으로 선택을 했고 그 금액들을 입력해 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옵션 금액들은 철저히 제 취향대로 작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엑셀 파일을 켜놓고 옆에 입주자 모집 공고 PDF 파일도 같이 켜놓은 상태에서 하나하나 골라가시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취득세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요약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광교 힐스테이트 퍼스트 단지는 전부 85제곱미터 미만인 타입이라서 농어촌 특별세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분양가 금액 구간에 따라서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타입과 층마다 취득세가 모두 달랐어요. 지금 당장 납부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금액의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자금 마련 계획 세우실 때 반드시 고려해야겠죠. 대략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취득세를 내셔야 하니까요. 일시납이 어려우신 분들은 카드 할부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최대 6개월까지 할부가 된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총 합계 금액까지 계산해 보았는데요. 입주자 모집 공고에 찍혀있는 공급 금액이랑 차이가 좀 있죠. 대략 5,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까지 차이가 날 겁니다. 개인이 선택하는 옵션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겠지만요. 이렇게 해서 총 합계 금액이 확인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엑셀 파일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특별 공급은 9월 13일, 1순위 청약은 9월 14일입니다. 당첨되시면 계약은 10월 12일부터 진행하게 되네요. 이때까지 자금 마련 계획 잘 세우셔서 성공적인 청약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